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 핏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일동제약입니다. 동사는 의약품, 원료, 건강보조식품 및 축소영양식품의 제조및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인 의약품에는 활성 비타민인 아로마유, 그리고 항생제인 쿠르마닌 등이 있고, 안질환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신약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코로나 치료제로 다시 이슈를 받고 있죠.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바로 조코바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코바의 일본 긴급 승인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의 일본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회의가 오는 20일에 열리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약사분과위원회 의원들과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이상 결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노렸지만 글로벌 3상 데이터를 참고하겠다고 해서 보류가 됐죠.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조코바의 임상 3상 탐라인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여서 다시 열리는 겁니다. 승인 여부의 핵심 요건은 역시 조코바 임상 3상 탐라인에 대한 협의의 평가인데요. 시오노기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임상 참여 환자들 중 조코바 투여자들의 증상 회복 시간은 위약 투여자에 비해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자 없이 24시간 이상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긴급 사용 승인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높아질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미 동사는 국내 상용화를 대비해서 일본 시오노기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 제조 및 독점 판매 권리를 확보해둔 상황이므로 국내 생산을 대비해서 생산 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도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승인이 날 경우에 한국에서도 국내 기업이 생산과 유통을 담당한다는 것이 치료제 조달 및 공급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의 확률이 높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슈가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다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8분기 연속 적자인 동사에게는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이 좀 계속 커질 거라고 보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22일 날에 논의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손절가는 2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일동제약 알파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